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적 방종의 시대다라고 단언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사회 문학에도 성의 지금 아주 타락의 지경으로까지 넘치고 있고요. 예술, 교육,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빈부, 귀천,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 성적인 영향력이 침투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봉자들을 거느린 막강한 종교가 바로 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신성한 성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타락한 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음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음행은 미혼자이건 기혼자이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성적인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남녀 간의 성적인 잘못된 것도 지금 탓하시지만 근친상간 또는 동성상간, 수간 즉 짐승과 더불어 행하는 성적인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시에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되어졌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인간이 최소한 그래도 짐승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 그 이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는 정말 너무나도 역겨운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최소한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포기한 대가 하나님의 자존심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부와 그 음부를 함께 죽여라. 며느리와 동침하는 놈 그리고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죽여라. 어머니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여라. 자기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들을 함께 불사를 찌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길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겠죠. 요즘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짐승과 교합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 짐승과 함께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정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엄하게 다루십니다. 이 구약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음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음란은 뭐냐? 매음한 것, 즉 성을 돈으로 주고 파는 거예요. 강간, 무슨 또 폭행, 단체로 하는 건 어떤 성적인 폭행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기 몸도 파멸시키고 자기 가정도 파괴시키며 사회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 없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절합니다. 선별하라. 유익한 것이 뭔지 모든 것을 다 네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좋은 일에만 선별해서 써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멤버, 다 틀리죠. 손, 발, 다 틀리죠. 그분이 네 머리인데, 그래, 머리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네 몸으로 그런 추잡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죄를 금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체가 되라 하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간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혼, 즉 결혼한 남녀가 자기 배우자 외 불륜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뭐 돌에 맞고 또 손 주먹질을 당해서 퉁퉁 부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몸이 매무새가 정말 형편은 옷이 찢어지고 신발도 뭐 제대로 신지 못하고 끌려나가서 내팽짐을 당했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올무입니다. 그런데 빈틈이 많은 올무예요. 사람을 잡아 걸겠다고 하는 어떤 음모가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왜 이 여자만 데려와요? 그놈도 데려와야지. 거기서부터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이렇게 쓰십니다. 선생이요, 말씀하시옵소서.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낱낱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듣고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손에 들고 있던 뭉치와 망치와 이 방맹이를 다 내려놓고서 하나하나 다 흩어져 나갔어요. 여인이요, 자네를 지금 정죄하는 자가 있는가 봐라. 그녀는 지금 돌 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바다바다바다 떨면서 그냥 탈탈탈탈 그 죽음의 두려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죠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고 흩어진 돌과 몽둥이들 뿐이 없었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기가 막힌 명답을 내신 것이요. 세상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먼저 쳐라 했을 때 돌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 돌을 던지면 그 돌이 자기에게 또 와서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모두가 다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는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 그런 간음과 음행 행위를 절대로 그만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내 손으로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삶, 영적인 간음이에요.
남편보다도 다른 남자를 좋아하거나 자기 아내보다도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거나 그와 접촉을 할 때 배우자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하고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고서 호세아 선지자가 기가 막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 네 마음 그렇지? 나도 네 마음하고 똑같아. 나 왜 다른 남자 만나? 다른 신랑 만나? 그때 네가 느꼈던 마음하고 똑같아. 결혼은 약속입니다. 결혼은 신성합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즉 하나님 왜 다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아,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지 않고 다른 신랑을 찾아서 행음하는 놈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신앙의 순결을 저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손으로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 인간이 손으로 또 우상을 만들어서 똑같은 돌멩이를 발로 차기도 하고 똑같은 나무통을 불에 떼기도 하면서 아 따뜻하다 하면서 똑같은 나무와 똑같은 돌을 새겨놓고 거기다 대고서 구원해달라, 거기다 대고서 복을 달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존심 팍팍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부자인 아버지인데 아들놈이 그래 거지 같은 아저씨한테 가서 용돈 좀 주세요 이럴 때 예비 마음이 어떻겠냐. 내가 그래도 견실한 남편인데 그래 내 아내가 딴 남자한테 가서 어? 돈 좀 달라고 그러고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생각으로부터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죄의 씨앗이 장차 행동으로 발전될 것을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됐다고 하지만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화되기 때문에 네가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 벌써 죄인이라,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는 것이 이미 너는 살인한 죄인이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네 오른 손이 실족하여 죄를 범하거든 떼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너희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래 건강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어디 몸이 하나 상해서 그래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너는 벌써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용서 안 받고 씻음 받고 새로운 삶을 매 순간마다 살지어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요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쾌락은 짧고, 쾌락은 짧고, 심판은 길다. 여러분들, 잘못된 성적 행위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건 죄라고 단전해야 돼요. 유혹의 장소는 무조건 피해야지 돼요. 내가 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지워야지 그것을 잠재의식에 쌓아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틈에 어느 순간에 나에게 틈타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음란 귀신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아 이거 귀신 역사구나 깨닫고 나서 그것을 구별해서 인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지금 내 속에 귀신이 틈타지 아니하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인으로 가득히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천대를 받던 여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여기 다 확인 나와 있습니다. 네 아내를 음행이 아닌 연구로
함부로 버리지 말라. 음행했다면 버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그 여인에게 음행 때문에 내가 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혼 증명서를 써주어서 그 여인이 너하고 살지 않고 다른 남자하고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거예요. 요즘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탈레반이 점령한 그 나라는 참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그 중동에 있는 여인들은요, 학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취업도 못해요. 엄금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저 애기 낳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어떤 징표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쓰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히잡은 어떻게 되느냐? 얼굴 전체를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맨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예요. 히잡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차도르가 요 얼굴만 나오고, 이 가슴까지 이렇게 다, 머리까지 다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니캅은 눈만 내놓고 모든 전체를 다 가려요. 그 다음에 부르카. 이것은 눈도 가립니다. 눈에는 얇은 어떤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바깥에서는 못 보지만 내가 안에서는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막으로 가리다 뿐이지 온몸 전체를 다 가리는 거예요. 이것을 착용하지 않으면 그냥 막 길거리에서도 막 쏴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세상의 어느 때인데 여성들의 권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성들에게 삶의 어떤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저렇게 전 근대적으로 이렇게 엄하게 규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통탄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도 현대 문화에 어긋나고 뒤처지는 것이다. 이제는 성이 개방됐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결론을 말하는 책입니다. 21장 맨 후반부에 육체의 심판은 순간이지만 영적인 심판은 영속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냐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여기에 음행하는 자까지 포함이 돼서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고 말해주고 있어요. 몰랐다는 얘기 하지 마시죠. 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저에게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늘 조심해야 되고 늘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고 정말 배밭에서 갓끈을 고치지 아니하고 오이밭에서 구두끈을 고치지 아니할 만큼 모든 매사에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하는데요. 이 맹세는 사람끼리 야, 난 맹세해. 이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서원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왜 들어가요? 아니면 아니고 김웅이지. 거짓 맹세가 될 때가 많아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거짓 맹세가 뭐냐면은 내 딴에는 지금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면은 내가 반드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런 말하는 것. 이게 다 사소한 자기의 소원조차 관찰하려고만 하는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왜 거기다 들먹거리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뭐 내가 이런 걸 원한다고 그러면 원한다고만 말하지 암만 급하다고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렇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서원이 얼마나 무거운 그런 하나의 행위인데 그것은 너무나도 소홀히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습관에 못을 빵빵 치는 그런 가르침이 내가 너에게 서원한 것을 지키라 난 말하고 싶지 않아. 아예 하지를 말라 그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많아봤자 두 번 그 이상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 했어요. 제가 그거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면 반드시 할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구약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전쟁에 능한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서자였었어요. 그때 당시 신분이 낮았어요. 남들과 없인 여김을 당했었어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출세한 그 길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신분을 비관해서 좌절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면서 불량배로 절대로 살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는 더욱 견실하게 정말로 어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은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를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 찾아보았더니 이 길르앗 장로들이 본 것은 이 입다만큼 좋은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청원을 합니다. 부디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이 입다가 소원하기를 하나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여 승리의 계가를 올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자기 집에서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은 자기 가족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소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바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더니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냐고 it, it 그냥 사물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개도 될 수 있고 가축도 될 수 있고 짐승도 될 수 있고 새도 될 수 있고 닭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내 집 앞에서 내가 만나는 첫 번째 그걸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너무 이상하게 사람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 이게 지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그가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가 집 앞으로 가는 순간에 속어치고 춤추며 자기를 진짜 영접하는 무난 동료 그 딸내미가 나오는 걸 보고서 자기 옷을 확 찢으면서 어찌할꼬 이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우리 왜 나올 것들도 많이 있고 내가 만날 어떤 상황도 많은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은 내 딸이 그렇게 속을 치고 춤추고 나올 수 있겠느냐 고민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딸이 할 말이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으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하셨죠? 물을 수 없습니다.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대저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지켜야 됩니다. 나에게 3개월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산에 가서 우리 동료들과 내 친구들과 내가 결혼도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또 서로 성을 닫는 다음에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주신 것이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분명히 서원했는데 안 지켜도 될 상황은 언제냐? 민수기 30장 5절에 그의 아버지나 남편이 너가 소원한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왜? 여자들은 좀 감성적이잖아요. 남자들하고는 틀려요. 남자들에게는 이런 여유가 없어요. 남자들이 소원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여자들이 소원한 것은 남편이나 그의 아버지가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감성적으로 쉽게 소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녀 때 예수 믿고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정말 감동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소원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커가면서 남편 만나 애들 키워 뭐 성공해 또 돈 벌어 또 가정에 뭐 화목해 뭐 이런 데 거의 취해가지고 전혀 딱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순식간에 돌아가셔요. 왜 그런지 몰랐죠. 제 팔자로 여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처녀 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주의 종이 되기는커녕 그냥 한량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너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한 거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통곡하고서 정말 회개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이거야. 나는 많이 봤어요. 그만큼 소원이 중요해요. 애당초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을 했더라면 또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면 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신에 아버지나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거나 묵묵부담이거나 지켜라고 말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외는 혼자 된 여인, 과부나 또 이혼했다거나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을 때 지켜야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원은 아주 안 하는 게 좋아. 예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인데 어디다 대고서 네가 무엇을 걸고서 네가 소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하지 마! 아예 맹세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머리 한 털어까지도 희고 곰게 하는 것이 네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하지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그 말씀하셔. 단 어쨌든 내가 소원을 올바르게 지키면은 거기에 엄청난 상급이 따르기도 합니다.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깨달았고 나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돼요. 안 지킬 때는 굉장히 많은 형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실은 기도가 소원이 되어서 제대로 행해질 때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